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10관 중 정화일의 3번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의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누군가가 회사에서 동료가 정화를 갖고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중요함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 여러 개를 얘기했던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일간에서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일단 얘의 특성을 보자. 그럼 정화를 빨리 저는 보자는 것은 이건 뭐냐? 촛불로 한번 봐주자. 촛불. 촛불로 좀 보자. 그럼 정화는, 촛불은 끝을 보면 뾰족합니다. 뾰족하다는 것은 정화는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언어가 좀 뾰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뾰족하는 것은 매섭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매섭다. 매섭다는 것은 어쨌든 한마디씩 하지만은 뭔가 좀 옳은 소리를 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직언이다 이야기했죠. 직언. 왜 직언을 합니까? 할 때, 정은 임수를, 헛자를 갖고 들은 게 정과를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 바를 정자.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좀할수 있다. 어쩌다 한마디를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옳은 소리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촛불로 보는 것은 언어성, 이 사람이 어떤 언어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장작불로 보자, 한번. 두 번째는, 장작불. 장작불의 특성은 뭐냐? 땔감을 계속 집어넣어야 합니다. 땔감을 안 집으면 그냥 꺼져요. 이 정화의 특성은 뭐냐면, 뭔가 강한 것 같지만 뒤가 좀 흐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잘 변합니다. 마음이 좀잘 변해요. 뒤가 좀 흐립니다. 근데 땔감을 집어넣으면 계속 타올라요. 계속 밤새도록 탑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것을 자전거 페달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전거 페달. 페달론입니다. 페달론. 자전거라는 것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밟지 않으면 쓰러져요. 얘는 땔감 안 집어넣으면 그냥 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생을 두고 좀 수고를 많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간 중에서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늘 열심히,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인은 조금 타들어가니까, 본인이 타들어간다는 것은 좀 희생한다는 거겠죠? 열심히 타들어가고 본인은 조금 희생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유형이고 어떤 스타일인가 좀 참고하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10간 중에서 저는 갑을병정 보기 경신인게 10간 중에 정화를 가장 노또나 아니면 유행수가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화는 돼지 꿈을 꾸고 막 그래도 잘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정화는 자기가 스스로 타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타서 주변을 밝히지,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돈을 바라지 말아라 이걸 얘기죠. 그래서 10간 중에서 가장 요행수가 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만약에 자녀가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 아이가 계속 땔감을 집어넣어줘야 하는구나. 땔감은 바로 무엇입니까? 칭찬이겠지, 칭찬. 칭찬과 격려하면 바로 춤추겠죠, 정화를. 춤. 불춤을 추잖아요, 불춤, 춤. 춤을 촛불이 나타나는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칭찬은 땔감을 집어넣으니까 정화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지금 95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칭찬을 해주신 것이 좋다. 그러면 바로 춤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화의 특성을 잘 참고해. 상사가 정화다. 나하고 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뭐냐? 그냥 화장실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어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주는데 꼭 혼자 오른손에 핥고, 오른손에 핥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정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뒤가 좀 여리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얘는, 정 자체는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지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에서.
축이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사가 있습니다. 미가 있고 유가 있고 해가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네요.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자, 근데 얘는 정화는 그래도 조금 배우자 자리에서 좀 힘이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축은 좀 아픔이다. 이게 뭐겠지? 정축일주라면 아내에 대해서, 부친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한다. 이걸 얘기죠. 정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묘 자체도, 정묘도 좀 힘이 약합니다. 습한 거이기 때문에. 4, 5, 4, 5, 미는 좀 괜찮아요. 배우자 자리가. 근데 유하고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정미를 갖고 태어났다. 태어난 날이 만약에 정미다. 정미를 갖고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미라는 것은 미 속에는 정월기가 있는데 목에 곧장을 갖고 있어요. 목 고를 갖고 있습니다. 고는 뭐냐면은 고는 말고라 예를 들면 곧창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괴로움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에서 목의 고는 육친상으로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가슴앓이. 인수니까 공부에 대한 가슴앓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남에게 말 못할 소가리를 평생 가져갈 수 있다. 학업에 대한 소가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정미를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아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건가. 곧장 갖고 있으면은 뭔가 공부 쪽으로 크게 발복이 못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고를 갖고 있으니까 좋냐. 아 이럴 때는 옛 학문 자체가 좋겠다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옛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역사학과를 보내라. 학문학과를 보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역에 충분히 작아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되면 태어난 달이 묘월이다. 묘월이면은 이 묘 자체는 습한 기운이 있죠. 습목. 그런데 정미라는 것은 공망이라는 자체가 주는 공망은 인묘입니다. 인묘. 인과 묘가 공망이에요. 근데 이 묘가 공망에 해당입니다. 이 인은 뭐냐면은 인 자체가 공이고 묘자가 망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좀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고 망자 자체는 뭐냐 부재를 이야기해요. 부재.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재. 예? 그러면 얘가 묘 자체가 이때는 부재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인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 학문이 없느냐 엄마가 없느냐 이렇게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해명이 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망이 해제됐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보니까 신묘가 있습니다. 신묘. 신묘. 태어난 연도를 한번 봐보자. 그냥 여기는 신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묘. 자 그러면 잠깐 이게 지금 적은 건데 이게 누구냐 어떤 태생이냐 이 태생이 누구냐 이렇게 본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전설 박지성 태생입니다. 박지성 태생이에요. 축구선수 연월 예.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정도를 보니까 신은 분명히 참 좋은 신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활동 무대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망. 여기는 공망이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면이 합을 갖고 있고 묘충을 갖고 있으면 이미 공망은 해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해제됐을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 대운이 가장 중요하다. 대운. 대운을 보니까 여기가 경인입니다. 기축이죠. 무자. 정해. 병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8, 18, 28, 38, 48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운에서. 이게 그 박지성 씨 이 사주는 네이버에 그대로 음력을 해서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음력으로 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거다. 그리고 이 정화를 갖고 묘월 자체에서 미 자체를 갖고 있다. 이런 태생들은 뭐냐면 박지성의 이런 사주는 환경 동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건 환경 동화 능력이 있다.
자기가 맞지 않은 분야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주면 불평불만 없이 잘합니다. 축구선수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라고 해도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사주입니다. 그것을 환경통하는 게 좋다. 어디에 가도 적이 없는 사주다. 그리고 이런 사주는 딱 하나가 낙천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낙천적이 긍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망을 갖고 있는 건데 28세에서 38세 사이가 무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무자가 두르면서 자가 두르면서 자를 형사를 해요. 형사. 자유파, 귀문관사를 치고 두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 묘를 가장 극하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7년도 이때가 정유년입니다. 정유년. 정유년이고 그해 12월달이 아마 자월입니다. 자월. 그러니까 2017년도 정유년 닭해가 또 다시 유가 들어오면서 묘역 극을 가죠. 쌍으로서 극을 하고 있고 자유파를 하고 있고 그해 12월달 또 자월이죠. 자월이 누르면서 또 자비 형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묘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 해에 이 달에 이 대운 이 대운 이 해 이 달에 박지성 씨 어머니가 급하게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공망이 이렇게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충파가 들어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 육친이 위험하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화제를 바꾸면 이 박지성 씨는 그러나 38세에서 48세 정해대원이 들어와 있다. 정해대원이 있으니까 얘는 정해 자체는 정은 해 속에 천을 기운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때 얘가 임을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헛자를 갖고 있으면서 해 속에 또 임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현되기 때문에 이때가 관직을 줄 수 있다 이게 오죠. 그러면 38에서 48세 사이는 큰 감투를 쓸 것이다 이렇게 보죠. 이 감투가 언제 쓰면 가장 좋겠느냐. 얘가 좀 신강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나가죠. 이게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둔다면 얘가 좀 빵빵해지면 이민부터 임묘진 사오미죠 이때요. 그러니까 지금 40세, 41세, 40세 이민년부터 이민 이때 좋은 분의 흐름, 그 다음에 갑, 을사, 병호, 정미 이때가 가장 운의 흐름을 한번 좋은 감투를 쓰지 않냐. 아니면 이때가 한번 운의 흐름에서 굉장히 능력발이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큰 감투를 쓰든지 아니면 유명한 프로축구의 감독으로서 가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시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운의 흐름에서는 활발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공망을 다시 해묘미 합을 한다는 거죠. 삼합을 갖고 해묘미 합을 하니 이 상황에서 천을균이 두르면서 다시 모든 기운을 원상태 좋은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정화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씨를 이야기하는 것은 박지성 씨가 언어에 대해서 아까 언어가 직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화는 툴툴툴하다 직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옳은 소리 하고 정직하게 취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늘 가동이 된다 이 말은 뭐냐 성실맹이라고 그랬죠. 성실하다. 그리고 다시 전체적인 우리의 흐름에서는 공망이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공망이 해제된 상태에서 형충파이가 들어올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 육친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된다면 형충파이가 들어올 때 그런 것도 한번 명리에서는 연구해서 충분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명리하는 사람들도 늘 연구해야 할 몫이겠죠.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화의 특성에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좋을까?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정화는 가장 중요한 게 뗄감이다.
뗄감은 칭찬과 격려다. 칭찬과 격려가 정화를 춤추게 한다. 그러므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상대를 내가 출세를 시키고 상대를 크게 키우고 싶다면 정화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칭찬이 부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화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담할 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정적인 걸 빼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긍정적인 것을 치고 나가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줄 때 훨씬 더 실력 발휘하고 능력 발휘합니다. 히딩크가 박지성이 이 선수를 아마 엄청나게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그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몸이 부서지라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박지성 씨 정화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정화 신약사주들 같은 경우 특히 신약사주는 더욱더 뗄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강사주도 무조건 정화는 계속 뗄감을 지금 집어넣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